이사원. 여자 연인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입건된 이사원이 지난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사건 보도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사원에게 많은 취재진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오후 1시 47분경에 나타난 이사원은 검정색 상하의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모습이었습니다. 뒤로. 계속되는 기자들의 요청에도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친 이사원은 혐의 인정하시나요? 혐의 인정하시나요?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을 빤히 바라보다가 아무런 답변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검찰청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이사원의 태도에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이 높았는데요. 지난달 8일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동료 연예인을 흉기로 협박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사원은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원 씨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특수협박과 그리고 강제추행인데요. 피해자가 그 처벌하지 말아달라라고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사와 기소는 진행이 될 것이고요.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혐의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기소가 되고 그 다음에 법원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난 여론을 의식했는지 4시간가량의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이사원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하고 많이 당황도 하고 그래서 아무 말씀 못 드리고 돌아갔었는데 피해자분들이랑 다른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원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는데요. 이늦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사원의 범행 은폐와 태도 논란으로 그간 쌓아온 대세 스타 이미지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